연출을 맡은 항상 김기춘 이사입니다. 로봇 소리를 연출한 이우재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영화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생소한 소재와 그 다음에 저번에 제작 발표회 때 말씀드렸던 좀 익숙한 감정이 공존하는 영화라고 했는데 제가 했던 그 호언 장담이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하면서 오랜만에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 좀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건 항상 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해관 역을 맡았던 이성민입니다. 예, 좀 무슨 얘기 하라고 그랬죠? 예, 첫 인사와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예, 역할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준비하면서 그 누가 되지 않을까, 예,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면서 늘 촬영했었고요. 지금 심정도 사실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감사합니다. 네, 진호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네, 뭐 저는 역에 충실하게 위상을 찾는 그리고 성민이 형을 괴롭히는 역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진짜 어떻게 보셨을지. 네, 로봇 소리에서 한범우주 연구원의 간지아원 역할을 맡은 이한입니다. 저 역시도 그 옆관에서 보고 와서 아직 채 여운이 가시지가 않아서 저도 많이 울면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참 궁금하고 네, 이제 드디어 저희 소리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소리에서 아주 특별한 소리를 가진 목소리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출연하지는 않고 목소리로만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더빙 경험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연기하는 거라 이런 감정들, 어떤 섬세한 감정들, 감정선들이 과연 잘 전달이 될까? 저 역시도 제가 혹시 이 작품에 누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그런 소감들도 듣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많은 영화입니다. 네. 예,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다 처음 이제 영화 공개된 자리라 기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